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사람. 그래서 5년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불법 체류자. 한국에서 적색 수배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강진구가 소개해 줬을 때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혁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혁진은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바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 씨한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총장님 일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념 바랍니다.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 씨는 분명 이혁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혁진이는 미국에 한번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김건희는 네 연락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둘이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둘이 일면식이 있거나 아니면 만남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둘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6월 7일날 제가 해임됐으니까 3일 전인 6월 4일날 이혁진과 나는 이 대화는 도대체 뭔 대화이고 어떤 주제로 나눈 대화일까요? 6월 4일날 극진 연기 잘 보여주십시오. 이혁진 다음 주 6월 7일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네, 그럴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렇지라도 난 이미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태연함으로 당당히 가셔야 합니다. 이혁진, 참 힘든 결정이네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요. 일단라도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이 두 사람은 6월 4일 날 왜 나누었던 걸까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하다는 말을 왜 제가 해임되기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들이 이런 얘기를 나눈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혁진이한테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때마다 그는 피합니다. 피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혁진 씨죠? 누구세요? 아, 저 권혁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